세월호 사건은 기레기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언론에 대한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당시 언론이 특히 공영방송이 왜 그렇게 보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씨가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세월호 아이템을 아예 빼달라거나 대체를 해달라는 등 청와대가 세월호에 대한 공영방송의 보도에 얼마나 노골적으로 개입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시민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5일 뒤인 2014년 4월 21일. 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비판하는 리포트가 KBS 9시 뉴스에 나가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경이 잘못했다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경하고 정부를 두드려 써야지 그게 맞습니까? 아, 이 선배. 이게 뭐 일부러 우리가 좀 그 해경 갖다 뭐 두둑이 패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다른 데도 아니고 말이야. 이 앞에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세월호 구조 실패의 1차적 책임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있으니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얘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놈이면 그런 분들한테 잘못이지. 이제 말끌 떼매게 몰아야 된다. 그런 분들한테 잘못이지. 2차적인 잘못은, 그 선장하고 그 선원들한테 있는 건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신뢰를 다해서 하고 있는 저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요. 그러면서 나중에 잘못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비판하라고 합니다. 먹든지 갈아 먹든지 그 며칠 후에 어느 정도 극복한 뒤에 그때 가서는 모든 게 다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해경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더 잘못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정현 홍보수석은 며칠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했지만 2년이 넘도록 진상조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진상조사를 가로막고 있는 건 청와대와 여당입니다. 김시곤 보도국장은 결국 청와대 홍보수석의 협박과 읍소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아,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아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준비할 때 좀 극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에요. 극적으로 도와달라. 이 말은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9일 뒤인 4월 30일, 이정현 수석은 또다시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언디네 잠수사들을 먼저 투입하기 위해 해군 잠수사들의 진입을 막았다는 보도가 나간 직후였습니다. 나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예예. 예. 그거 하나 살려주시오. 이게 예, 국방부 사람들이 아이 씨발 놈들아 내가 그랬어. 너희 씨발 놈들은 잠깐 벗어나려고 세상에 그러니까. 같은 다른 부처로 이렇게 돼. 이번에는 놀랍게도 아예 리포트를 빼든지 아니면 기사의 단어를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나 요거 한 번만 더 주시죠. 좀 아예 그냥 다른 걸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아유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우리 회사 조직이란 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제가 약간 내 힘으로 하시는 데까지는 지금 해볼게요 내가. 통화 이후 9시 뉴스에 나갔던 해경 비판 리포트 8건 가운데 한 건이 11시 뉴스에서 빠졌습니다. 이정현 수석이 이렇게까지 요구한 이유는 뭘까요? 하필이면 또 대장이 KBS로 오늘 봤네. 한 번만 더 하시죠. 자, 국장님. 이정현 수석은 세월호 사건 이전에도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2013년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뜰에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는 리포트를 왜 9시 뉴스 마지막에 배치했냐며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재임 시절 KBS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 보도했습니다. 모두 길환영 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정현 수석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세 번뿐이지만
길환영 사장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지금은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사장이나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도 그렇게 청와대에서 KBS의 국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거나 그러는지? 그런 거 좀 없고 그 홍보실로 전화해. 그러면. 언론 노조는 이정현 전 수석과 길환영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그 증거로 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뉴스타파 시민부입니다.